형편이 어렵거나 가정 문제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지자체에서는 급식카드란 걸 줍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5천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다 정부가 권고하는 6천 원보다도 낮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대구에 있는 결식 우려 아동은 모두 15,000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밥을 굶지 말라고 급식 카드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 결식 우려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로 책정된 금액은 5천 원입니다. 서울과 경기는 7천 원이 넘고 부산과 광주, 전북은 6천 원입니다. 급식 단가가 5천 원인 곳은 세종과 제주, 대구 이렇게 3개 지자체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아이들에게 한 끼당 6천 원을 지원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부산은 올해 급식 단가를 6천 원으로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7천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경북도 이달부터 단가를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대구시에서 편성한 결식 아동 지원 예산은 146억 원. 코로나19로 학교 방학 기간이 유동적인 걸 감안한다며 지난해보다 오히려 41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치단체 예산을 더해가지고 9천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한 이제 퀄리티가 높아지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8개 구군에서 돈을 더 얹거나 이렇게 해서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내년에 6천 원으로 1천 원 더 올린다는 계획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장 어려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목표입니다. 시는 가맹점도 더 확대할 방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